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튜브 또는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좌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4주차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 주실 박민호 서울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고고문학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현대소설 전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도서관에서 저에게 그래도 박완서 선생에 대해서 몇 말씀 할수 있겠지 하고서 부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굉장히 바쁜 시각인데요. 함께 자리를 들어주시는 여기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박완서 선생에 대해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죠. 그 남옥과 목마른 계절이라고 하는 두 장편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PPT는 남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목마른 계절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하면서 전반적으로 박완서 선생의 소설을 오늘 이 시간은 자전적 소설의 맥락에서 박완서 문학이 어떤 문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몇 년생이시냐 하는 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 예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시간 예술인데 어떤 점에서 시간 예술이냐면 문학 작품을 하나의 그 소설을 감상이 끝나려면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정말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문학은 시간적으로 그 예술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 감상하려면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당연히 시간 예술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이 문학은 한 인간의 어떤 그 작가면 작가, 시인이면 시인의 생각, 사상의 변화, 그 변화의 어떤 추이, 변화 과정, 변화의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시간을 많이 타는 예술 양식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문학만큼 어떤 그가 살아갔던 시대, 작가가 살아갔던 시대, 또는 작가가 소속했던 세대, 이런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진 예술 양식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작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작가가 몇 년에 태어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원 선생을 생각을 해보면 1931년생이다. 1931년생이셨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2011년이셨구나. 그래서 올해가 벌써 이제 상당히 된 거죠. 10년 주기가 되는 그런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 새삼스럽습니다. 1931년생이라는 것을 이 박완서 선생이, 박완서라는 작가가 1931년생이라는 걸 저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박경리 작가. 박경리 작가는 1926년생이었다. 우리가 다 아는 여성 작가죠? 박경리 선생도 지금 세상에 없으시고, 박완서 선생도 세상에 없으시죠. 그런데 이두 분의 거리가 예상외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서 선생은, 이 5년의 차이, 박경리와의 5년의 차이를 상당히 깊게 길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조금만 더 돌려보면 박완서에 대한 기억
박원서 선생에 대한 저희 기억 중에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요약해 놓았는데 그 중에 여기 써놓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박경리를 얘기할 때 항상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만큼 작가 박경리가 당신보다 훨씬 일찍 문학활동을 시작했고 창작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더 깊은 연륜을 가진 작가였다는 것. 그리고 약 5년밖에 안 되는 약한 세대 정도의 자연적 세대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아주 문학적인 어떤 세대로 보면 더 그보다 더 격차가 있는 작가라는 점을 10분 의식하면서 박경리 선생을 대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어떤 박완서 선생이 어떤 모습이셨느냐? 제가 옛날 책을좀 모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시중에 요즘에는 청계천 헌책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진짜 좋은 옛날 책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뭐 좋은 시집을 청계천 이런 데서 가서 구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뭐 코베이라든지 어디 경매하는 데 가서 봐야지만 눈요기만 할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1970년대 책이나 80년대 책은 더러 헌책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취미인데 옛날 조금 오래된 헌책들을 가서 즐겨 구합니다. 초판본이면 더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박완서 선생의 오만과 몽상 1982년도 작품이죠. 제가 대학으로 보면 1984년에 대학에 들어간 84학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한 2년 정도 전에 출판된 오만과 몽상이라는 책의 뒤 표지에 바로 박완서 선생의 사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제가 직접 스캔 받아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저작권에 염려가 없습니다. 참 보면 수더분하게 생기셨고, 서울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도 보면 시골 분 같기도 하고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이제 아마 작가가 작가로서 소개하려는 그런 책 뒷표지에 나오는 거니까 뭔가 날카로운 작가 포즈를 청했을 텐데도 눈은 좀 날카롭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마치 아주머니 같은 그 푸근한 인상이죠. 그런 모습의 분입니다. 근데 이 박완서 선생을 저는 생전에 몇번 만나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들어가는 이야기로서 박완서가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었나 하는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그 감정이 갑자기 격동이 되는 걸 느끼는데요. 2000년 시절에 그 2000년에 실천문학사라는 데서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그런 그 장편소설을 펴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실천문학사라고 하는 출판사는 원래 1984년에 제가 대학 들어가던 시절에 작고하신 이문구 작가가 편집장으로 나서면서 황토색 표지로 해서 아주 충격적인 부전기 간행물이라는 형태로 해서 아주 그 충격적으로 선을 보인 잡지였어요. 그러니까 제5공화국이 지속되고는 있었지만 이른바 좌유화 국면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학의 캠퍼스 안으로 경찰이나 이런 그 경찰 병력 같은 것은 들이지 않겠다. 이제 대학은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 하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출판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열렸을 때가 1984년도인데요. 그 무렵에 실천문학이 나오면서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정말 그 부전기 간행물인데도 재판 찍고 막 그랬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출판사가 상당히 이렇게 책도 많이 팔고 하면서 용성을 했다가 그게 1990년대 초반 중반을 지나면서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편집위원을 하고 있던 2000년 무렵에는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출판사가 돼서 그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라고 하는 창작집 내에서
논쟁까지, 문학적 논쟁까지 일으켰던 김영현 소설가가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와 계실 때요. 그때 제가 출판, 이제 그 잡지의 편집위원을 월 13만 원을 받고 가기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편집위원을 했는데, 한 6달 받았나요? 그러고는 이제 그 뒤로는 일절 못 받고 그냥 그대로 편집위원만 그냥 하는 때였죠. 그런데 이 김영현 작가가 생각을 하기를, 야, 정말 그 인기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모시지 않고는 도저히 실천문학사가 살아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이제 궁리한 게, 평소에 그래도 친분이 있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박완서 누님한테 가서 책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게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그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그 구리시 쪽에 속해 있죠. 아차산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강북강변도로 타고 가다가 아차산 쪽으로 가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츠울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잘 이렇게 제가 좀 위로 이렇게 화면이 떠 보인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잘 화면을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츠울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소설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러 김영현 작가께서 저를 데리고 갔던 거죠. 어린 편집위원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젊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갔는데 아주 그 양지바른 거실이 양지바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양난들이 피었어요. 아마 이사 가신 지가 많이 안 되셨을 즈음인지 하여튼 그 양난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아마 선물로 왔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 끝에 온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양난들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참이 양난들이 참 극성스럽게도 얘네들이 참 극성스럽다 이러면서 아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이 가지신 그 꽃, 이 식물에 대한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식물이라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따뜻한 애착, 애정 같은 것을 아주 그 말씀 한마디로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도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소설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사 위기에 빠졌던 실천문학사가 잠시 회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그, 박완서의 어떤 인격, 인품, 성격,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으로 저한테 깊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외람되게도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께서 서울대를 저 오늘 강의하고도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완서는 1950년에 6.25 나던 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박완서가 서울대학교를 과연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다녔을까요? 보통 대학은 4년을 다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중퇴했던 또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최인훈이라는 작가가 있죠. 공식적으로는 1936년생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월남에서 이 대한민국의 학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 2년 정도를 조금 뒤로 다시 신고를 해서 그랬다는 설이 있죠. 원래는 1934년생인데 그런데 이 최인훈도 학교를 원래는 7년 다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그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려고 학적부를 뒤져보니까 6학기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박완서도 중퇴를 한,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를 중퇴했다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그러면 몇 년을 다녔을까? 1950년 6.25가 나던 해 입학했어요.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 해만, 1950년만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졸업이 5월 달이었어요. 흥미롭죠? 졸업이 보통 지금은 2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해만 고등학교 졸업이 5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학에 입학은 6월이었죠.
6월이었고, 박완서의 그 회고에 의하면 6월 중순경에 입학식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 6.25 언제 났죠? 6월 25일 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약 불과 열흘 정도? 아니면 뭐 입학식은 좀 늦게 했더라도 6월 초부터 다녔다 한다면 김우종, 평론하시는 김우종 선생이 어느 행사장에선가 그 박완서랑 같은 학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김우종 선생의 회상에 의해서도 보면 그렇게 뭐 수업을 많이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박완서가 서울대 국문과에서 정식으로 공부했던 것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명예 박사 학위도 서울대에서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작가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래서 박완서가 서울대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후배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에 써라 해서 지금 박완서 기금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기금을 출연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때 사석에서 꼭 사석은 아닌데 어떤 공적이면서 사적인 그런 자리인데 박완서 선생이 다른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이거 그냥 흐지부지 쓰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무슨 돈을 내거나 이럴 때는 명목이 있는 그런 명목이 있게 내 이름을 딱 붙여서 내 이름이 빛나게 써달라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박완서 선생 왈 그냥 흐지부지 충청도에서도 흐지부지라는 말 많이 써요. 저는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흐지부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는 듯 마는 듯, 내 이름 빛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주세요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아 이분이 참 소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박완서의 10주기나 되었네요. 그런데 그 박완서 문학에서 제가 아주 그 미스테리다. 참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박완서 문학으로 들어가는 어떤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 작가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신비평주의라고 해서 신비평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평주의라는 것은 뉴크리티시즘이라 해서 문학 작품 텍스트를 그냥 작가하고 연관 지으면 안 된다. 또그 작품이 놓인 현실과 연관 지으면 안 되다. 또그 작품을 읽는 독자들하고도 연관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는 자율적이고 초시간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이고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따로 격절된 지구의 가치를 가진 것처럼 따로 떼어놓고 정말로 그 자율적인 어떤 텍스트로서 읽어야 된다 이런 견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일부 이 신비평주의로 공부들을 작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신비평주의하고는 다르게 컨텍스트 를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맥락을 중시하고 작품을 둘러싼 작가나 현실이나 독자들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읽을수록 우리는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작가의 가슴 깊숙이, 그 영혼 깊숙이, 의지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무엇보다 작가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작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말씀드린 거죠. 여기 보면 박완서의 회고 중에 1950년에 서울대학교 국문과 입학하였으나 그해 여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으로 숙부와 오빠를 잃은 등 집안의 비극적 사건들이 겹치면서 생활고로 학업을 중단했다. 말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생활고로 학업을 중단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교육을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 세계에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6.25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 숙부와 오빠를 잃게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생활에 뛰어들어야 되었다. 이제 그렇게 뛰어든 것이 미군 PX부, 지금 신세계백화점 본점이죠. 거기 그때 6.25 전쟁 중에 미군 PX부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드나들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쓴 것이 남욱이다, 장편소설 남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역시 공부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고 뭔가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떤 그 대학 시절의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짧은 서술로 끝났는가 하는데 저는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박완서의 소설들 속에서, 특히 자전적 소설의 계열들 속에서 그 대목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학부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박완서의 그 대학 시절 전후를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거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다들 알려져 있죠. 40대에 접어든 40살이 되어서야 1970년에 여성동화라고 하는 장편소설 공모전에 남욱이 당선되면서 이제 늦깎이로 전업주부였다가 소설가가 된 아줌마 소설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미스터리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찌하여 그러면 대학 공부를 안 했다면, 대학 공부를 포기한 대신에 나는 문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작에 매달려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춘문예에 매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한국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저는 6.25 전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한국전쟁이라는 말은 뭔가 객관적인 것 같지만 남의 나라 전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6.25 전쟁은 아주 명명백백한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6월 25일 날 대규모의 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남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쟁 발발의 시점을 가리키는 객관적 지표로서는 아주 분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고색창연하지만 저는 6.25 전쟁이라는 말이 어떤 가치관념을 담은 말들보다 용어로서 더 열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6.25 전쟁 끝나고, 1953년 7월 27일이든가요? 휴전협정 끝나고도 한참이 지나서, 1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설가로 등단하게 됐다. 그동안에 뭐 소설을 하다가 뭐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세월의 분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에 저는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이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박완서라는 하나의 개체적 인간과 박완서가 소속한 세대의 어떤 그 전쟁 체험이라는 문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박완서 문학을 해명하는 문제는, 이 박완서 세대의 6.25 체험, 그리고 박완서의 6.25 체험이라는 문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이제 거기서 이 6.25 체험을 소설로 옮기는 세 세대, 세 개의 서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저는 첫 번째, 6.25 전쟁을 체험한 첫 번째 문학 세대, 그 체험을 소설로 남긴, 작품으로 남긴 첫 번째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1920년 전후 출생 작가들이다
전우라고 해놓고는 장용학, 손창섭, 박경리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20년대 초반과 중반에 출생한 작가들만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1919년생 김성한도 있고 그 밖에도 유주현이라든지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앞에서 잘 긴장하지 않은 편인데 목이 마르네요, 여러분. 1920년 전후 출생 작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집합으로 묶어놨을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 작가들은 말이에요. 1920년대 전반기에 태어나서 또는 중반에 태어나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죠. 무슨 얘기냐? 소년기, 청소년기, 학업 시절, 학업을 닦는 과정. 그러니까 소학교,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보통학교 또는 뭐 박경리가 다닌 진주 뭐 고등 뭐 여학교 뭐 이런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런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손창섭이나 장용화 같은 경우는 와세다 대학이라든지 니온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유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해방을 맞아요. 태평양 전쟁도 대학 다니다가 맞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청년기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전체가 일제 시대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6.25 전쟁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전쟁을 경험합니다. 저는 그첫 번째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5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15년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일본의 비평가 쓰루미 슌스케라는 사람이 일본의 현대사를 아주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1931년부터 33년까지의 만주사변, 만주전쟁, 37년부터 41년까지 계속되다가 41년에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으로 비화되기까지의 중일전쟁, 그 다음에 41년부터 패전하기까지 이르는 태평양 전쟁. 여기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15년 전쟁기로 근본적으로 전쟁 정책에 의해서 제국주의적 전쟁으로 국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시대로 규정합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 장용학, 손창섭, 박경리는 학교를 다녔어야 됐어요. 그때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일본에 강점된 조선인들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상적으로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사상의 자유가 없이 전쟁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조건에 노출되어서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표지 대신에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표지를 앞세우는 그 동화와 그러면서도 차별하는 이화의 변주법 속에서 성장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바로 그 소년기에 마르크스만 한번다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조가 실존주의적 사조로 옮겨간 이후에 전쟁과 실존이라는 그 대립방 속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해방을 맞이했고 그 전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유지한 채로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용학의 유한시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창섭의 어떤 뭐 신의 희작이라든지 이런 그 운명에 의해서 가혹하게 짓눌리는 한 개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박경리의 그런 어떤 뭡니까? 표류도라든지 이렇게 한 인간을 떠도는 섬이라고 표현하는 표류도가 그 섬도자입니다. 그래서 개체를 떠도는 섬이라고 표현하고 전쟁을 겪은 사회 속에서 한 개체적 인간이 어떻게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식의 전후소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르크시즘 이런 게 없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쟁과 전쟁에 방불하는 가혹한 생존의 조건과 그것과 조우하는 대면하고 있는 개체. 그가 어떻게 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개체적 실존을 타자와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가
바로 이 세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건너뛰어서 박원순 세대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1940년 전후출생 작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때로는 작고하셨고, 때로는 지금 생존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문구, 이청준, 황석영, 현기영, 김원일, 조세희, 아마도 김성동, 제가 확인 안 하고 써놨습니다만 맞을 겁니다. 이청준이 1939년, 그리고 이제 40년, 41년, 42년, 43년, 요 무렵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왜 가로를 쳐놓았느냐? 이 세대의 작가들 중에 이체를 바라는 작가가 조금 다른 계열의 작가가 김승옥과 박상룡 같은, 박상룡은 칠조 어른이라든지 아겔다마라든지 이런 작품을 쓰지 않습니까? 김승옥은 또뭐 1964년 겨울 허무퇴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로 바깥에 있는 이 작가들은 6.25 전쟁을 이념 전쟁으로 보고, 그렇죠? 소년 시절에 6.25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의 6.25 의미가 뭔지 명확히 알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가 월북을 하거나 아니면 친척이 학살을 당하거나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소년 시절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청년기가 됐을 때 60년대가 됩니다. 4.19 혁명을 맞이하고 그리고 1965년경쯤 되면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한일회담을 통해서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 이 시대는 말하자면 다시 월남전이라고 한 것에 투사해서 6.25전쟁이 재해석됩니다. 이것은 좌우익의 이념대결이고 제국주의 속에서 약소민족의 전쟁이라고도 해석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렵에 제3세계론이 또 굉장히 이렇게 풍미하게 되죠. 잡지 창작과 비평이 나오게 되죠. 그런 60년대 후반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가들은 바로 60년 4월혁명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에 나와서 65년경에 어떤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것의 영감 속에서 6.25 전쟁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70년대와 80년대에 아주 굉장한 6.25 전쟁 소설들을 써나가는 것이죠. 이념 간의 투쟁으로서, 그리고 이념이 빚어낸 비극으로서 전쟁을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40년 전후 작가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면 박한서라는 작가는 어떤 작가냐? 그 사이에 낀 1920년 전후 출생 작가와 40년 전후 출생 작가에 낀 그룹이 있습니다. 박한서 1932년생, 최인훈 36년생이라고 했지만 34년생, 그리고 이호철 1932년생 이런 작가들입니다. 이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냐? 약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주의 체험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최인훈과 이호철은, 우리가 원산철수라고 해서 흥남철수보다, 영화 국제시장에 영화 서막으로 잘 알려진 흥남철수보다 약 열흘 전쯤에 그 서막으로서 원산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원산에 두 원산고등학교 학생, 1학년과 3학년 학생, 1학년생이었던 최인훈과 그리고 3학년이었고, 6.25전쟁 발발 당시 3학년이었고, 그때 또 북한의 학제로서는 7월이 원산고등학교 졸업이 7월인데, 6.25가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학도병으로 6.25에 징집돼서 끌려가서 울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뭐 살아서 돌아오고 뭐 고향 원산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부산까지 호를 단신 그 미군 함정을 타고 원산철수 함정에 몸을 싣고 나오게 되는 이호철, 일가족이 나오게 되는 최인훈. 이 이호철과 최인훈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두 사람 다 38선 이북이 고향이고, 최인훈은 회령이 고향입니다만, 이호철은 원래 원덕원, 원산의 옛날 지명인 덕원 사람이죠. 그래서 이북이 고향인데, 이 사람들은 해방이 되자 북한의 소련군이 진주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한 바탕 위에서 군대 끌려갔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남에 와서 월남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사회주의 체험을 가졌다. 체제로서.
박완서는 그럼 어떤 작가냐?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숙명 고은열을 일제 말기에 들어갔고 일제 말기에 개성으로 소개해 간다고 하죠. 폭격을 피해서 이렇게 인구를 분산시키는 거죠. 시골 같은 데로. 그래서 소개를 개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개성에 있던 호수돈 여고, 지금 대전에가 있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보낸 곳이 대전인데 그 서대전고등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호수돈 고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 다시 해방 후에 숙명여고를 다니고 5월달에 졸업하고 대학을 물리대 국문과를 들어갔던 것이죠. 이 박완서의 숙명여고 시절과 대학 1학년 시절, 그리고 6.25가 나자 사흘 만에 6월 28일에 서울이 완전히 이제 인민군 수중에 들어가고 당연히 서울대 물리대 캠퍼스도 전부 인민군에 의해서 장악되고 민청에 의해서 장악된 상황 하에서 박완서는 어땠던가? 피난을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이승만 정부가 한강 다리, 한강교, 인도교를 폭파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피난 가기가 어려웠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오빠를 기다려야 됐어요. 그 오빠는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죠. 원래 그 박완서는 오빠 한 분이 있었고 그 오빠가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오빠는 아마도 다분히 이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즉 1945년 8.15부터 1948년에 남과 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좌익적인 사회주의 쪽에 생각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던 오빠로 인해서 소녀 박완서도 사회주의에 동정적인 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제 남과 북의 단독 정부들이 세워지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이제 정권이 저 북한의 정부가 또 따로 세워지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분단이 현실화되자 1948년 8월, 9월경 이후에 6.25가 날 때까지 약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남쪽에서 벌어졌던 일이 뭐냐면 사회주의 좌익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완전히 반공주의로 한국 사회를 이제 변모시키는 것이었죠. 그 어떤 해방정국의 소용돌이를 딛고 그때 만들어진 단체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입니다. 좌익 활동에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전향자 단체에 들어가게 해서 전향을 선언하게 하고 그런저런 이유들, 그런 어떤 것을 계기로, 그것을 기화로 직업을 주거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6.25 전쟁이 나면서, 집단학살의 그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이 보도연맹원들이. 그래서 상당히 역사의 어떤, 비극으로 남아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박완서의 오빠가 바로 보도연맹에 들었었지 않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빠가 고향에 가서 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피난을 가려면 식구들이 합쳐야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인민군이 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민군 진주하에서, 박완서는 바로 9.28 수복까지, 9.28 수복이라 하는 것은 6.25 전쟁을 새로운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죠. 6.25 전쟁이라는 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대전이 100일 만인가 함락되고 100일 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한달 만인가 함락되고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그래서 서울이 다시 유엔과 국군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게그 9월 28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밀고 올라갑니다. 10월 말 11월이 되면 압록강에 물을 떠마셨다라고 하는 아주 빠른 분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 그만큼 북진을 했는데 이미 비공식적으로는 10월 말 11월 10월 말부터라고도 하고 11월이 되면 이제
중국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후퇴가 너무 빠른 속도로 그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후퇴를 하지 못한 그런 미군들이 그 장진호 전투라고 해서 아주 그 굉장히 그 패전한 뼈아픈 기록으로 미군사에 남아있는 그런 전쟁을 그 전투를 치르면서 고립된 그 북한 지역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흥남 철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밀고 내려오게 되니까 1951년 1월 4일에 어떻게 됩니까? 일사후퇴라고 해서 서울을 다시 한번 내주게 되고 이 다시 한번 내준 서울을 되찾게 되는 게 3월인가 그렇게 되죠. 그게 3월인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51년 3월인가 4월경부터는 이제 서울을 다시 빼앗기지는 않고 지금의 휴전선 근방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6.25의 어떤 전체 과정을 사실은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잘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이 물리대학생 박완서가 이제 서울대 캠퍼스가 민청 주도하에 인민군이 지배하고 민청 주도하에 재편됩니다. 조직이 재편되는 거죠. 피난 갈 사람들은 피난 가고 또 숨어들 사람들은 숨어들고 숨을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런 좌익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서울대 물리대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남옥으로 1970년에 등단한 이후에 등단하고 나자 이 등단작은 박완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그 이경이라고 하는 오키도와 연애를 하게 되는 그 인물 안에 박완서가 숨어 있긴 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숨어 있기는 한데 등신대라고 해서 완전히 실물 그 자체로 들어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구의 모습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남옥이라는 작품을 보면 아버지가 그 6.25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이경의 아버지가. 그리고 오빠가 둘 있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실제 박완서는 아버지는 박완서가 3살 때인가 개성이 고향이고 박완서는. 그렇죠? 박완서는 개성이 고향이고 난 곳이고 그런데 이 남옥에서 보면 서울이 자기는 서울이 고향이고 어머니 고향이 개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등신대 즉 실물 크기의 작가 인물이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등단을 해놓고 1973년인가부터 한발기라고 하는 한발이 뭡니까? 가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뭄이라고 하는 그 가뭄의 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진이라는 또 제3의 인물이 나오지만 이거는 정말로 작가 자신의 많이 방불한 작가에 아주 가까운 모습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연재를 완전히 마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행문으로 나오게 되는 게 목마른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작품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게 1978년입니다. 그래서 1973년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78년에서야 단행본으로 낼 수 있었다. 이거 간단치 않은 것이죠. 이것은 왜냐? 바로 박완서가 6.25전쟁을 겪고도 어찌하여 1970년까지 대학에 돌아가서 대학생으로 학업을 마치지도 않고 그냥 생활인으로서 전업주부로서 살아가다가 꼭꼭 가슴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1970년에 등단을 하는 작품에도 있는 그대로 내놓지 못하고 그리고 등단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또 자기 이야기를 쓰겠다고 하진이라는 제3의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자기 이야기처럼 써나갔지만 완성을 시키지 못하다가 어찌하여 1978년경에서야 목마른 계절이라는 것으로 제목도 바꾸지만 어떤 작품을 완성된 이야기로 겨우 매듭지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인가.
여기에 저는 어떤 문제가 담겨 있다고 보냐면, 바로 고등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학 1년생으로서 어떤 좌익적인 사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동요될 수도 있었던 어떤 기억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을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겪었던가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 같은 것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박완서, 최인훈, 이호철 이 사람들의 그 이후에 삶의 행로도 다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념적인 길찾기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최인훈의 광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최인훈의 광장을 보면 임영준이라는 인물이 이남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월북했죠. 그래서 이남의 이어그 친일파들이 판치고 부정부패가 판치는 세계가 싫어서 아버지가 그 떠나간 그 이북쪽으로 월북을 합니다. 근데 월북해서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생각하던 사회주의하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환멸을 겪고 이제 전쟁 중에 왜 윤회, 남쪽에서는 윤회라는 여성 인물을 사귀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은혜라는 인물을 사귀는데 둘만의 어떤 사랑의 시간도 갖고 전쟁터에서 둘이 외로운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임영준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 어느 체제를 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었죠. 제3국행으로서 인도를 택하고 그 인도로 가는 남진아 해상의 타고로라는 배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이 광장에 나오는 제3국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단순히 최인훈의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도 하냐? 박완서의 것이기도 하다. 박완서는 그것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중립국이냐 이런 방식으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박완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어떤 정치적 체제의 방식으로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한 방식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북한 체제 또는 자기 눈에 비쳤던 인민군,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서 경험했던 민청 산하의 그런 상황에서 경험했던 사회주의. 그리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6.25 전쟁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내주고 크게 두번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피난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8에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렇게 서울을 내주고 떠났던 그런 첫 번째 피난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서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8 수복으로 그 서울에 이제 서울을 수복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른바 마치 국군은 이제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죠. 마치 새로운 정복자처럼 돌아와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잔류파로 그리고 그때 강을 건너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을 도강파로 부르면서, 명명하면서, 또는 명명당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뿌리 깊은 그 증오와 처벌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서울을 내줬던 기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서울을 내줬던 기간이 있죠. 그것은 일사후퇴 때죠. 일사후퇴, 아까 말씀드렸죠. 일사후퇴 때 서울을 내줬는데, 그때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눈을 떴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다가는 나중에 서울이 다시금 국군에 의해서 수복됐을 때 온전하게 살아남기 어렵다. 온전하게 어떤 대우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적의 나라가 됐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정적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완서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오빠가, 실존의 그 박원석 오빠죠. 박원석 오빠는, 아까 보도연맹에 들었다가 고양군에 있는 학교 선생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빠가 돌아오지 않으니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인민군이 진주했고, 소녀 박완서는 여대생 1학년이 되어서 민청에 소속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활동을 해보죠. 처음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 사람들은 뭘까? 이 체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 않았지만, 곧바로 그것은 매우 식상함으로, 그리고 너무나 전체주의적인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오빠가 문제입니다. 좌익활동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동지들이 있겠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오빠는 사실 이 사회주의 또는 어떤 체제에서든 또는 어떤 이념 문제에서도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던 사상을 버린다거나 어떤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그 종교를 지키는 사람, 그 사상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배신자로 취급되고 그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오빠가 바로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민군으로 사흘 만에 끌려갑니다. 어디론가 끌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빠가 올 때까지는 사실은 피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일사후퇴의 위협이 이제 서울을 다시 내줘야 되는 그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떠나긴 떠나야 돼요. 그런 순간에 오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오빠가, 인민군의 의용군으로 끌려갔던 오빠가, 그것은 끌려갔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보도연맹에 들어서 전향했던 사람이, 자기 자의로 그 의용군의 자원해서 가는 경우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나타났어요. 가족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중 8구, 인민군 대열을 벗어나서 탈영을 했거나, 아니면 전투 과정에서 패전을 해서, 패전 과정에서, 대오에서 이탈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나는 서울로 가야, 남쪽으로 가야 산다. 하고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저의 단순한 상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1921년생,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인 김수영이 있죠. 김수영이 고향이 서울 관철동입니다. 종로 일가입니다. 종로 일가인데, 이 김수영 시인이 해방 직후에 시인 임화를 존경했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임화라고 하면 누구나 잘 아는 프롤레타리아 시인이고, 그리고, 개설조선 신문학사를 쓴 문학사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임화의 고향은 어디냐? 종로 6가입니다. 낙산밑이라고 하죠. 종로 6가입니다. 그런데 이 김수영이 종로 1가에서 태어났지만 종로 6가 가서 컸어요. 정말 서울이 고향이어도 고향 선배라고 할 텐데, 상당히 나이는 많이 위죠. 8살 위가 아니라 많이 위인데, 그런데 말하자면 정말로 좁은 동네의 어른인 거예요, 임화가. 그리고 연극을, 김수영은 연극을 좋아했고, 이마도 연극 배우이기도 했고, 영화 배우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상적 친연성이 아주 많았죠. 김수영도, 어떤 그 해방 전국의 혼란 속에서 좌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니까 전향선언하고, 보도연맹 같은 데 가입했고,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제가 연구를 지나치면서 슬쩍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25가 나고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임화가 서울에, 월북했던 임화가 서울에 나타나서, 조선문학과 동맹 간판을 다시 종로에 세우고, 한천빌딩에 세웠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하에 숨어들었던 문인들, 그때 김수영은 이제 갓시몇 편을 발표했던 그 신출내기 신진 시인인데, 작가들을 불러 모으니까, 김수영도 거기를 들어갔던 것이에요.
거기를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전선에 투입, 우리도 문화공작대로 전선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김수영은 처음에는 그럼 나도 낙동강으로 가볼까? 그런데 낙동강은 너무나 무서운 곳 아닙니까? 갔다가는 다 죽는 곳이니까 안성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안성으로 써놨는데 전황이 바뀌는 과정에서 김수영 등 이렇게 문화공작대로 자원했던, 지원했던, 형식상 지원이죠. 했던 사람도 박완서의 오빠처럼 전부 미아리국에 넘어서 전부 북으로 끌고 갑니다. 김수영도 평북에 있는 개천이라는 곳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훈련소에서 소년병들한테 얻어맞으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김수영이 서울에 나타나요. 그렇게 끌려갔던 김수영이. 그러면 서울에 나타났다가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에 나타났을까요? 어머니가 김수영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거는 최아림 선생 작고하신 최아림 시인의 김수영 평전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세요. 아들아, 너도 책에 써놨어요. 너도 사람을 죽여봤느냐? 김수영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머니, 전쟁터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정말 백병전을 해서 사람을 죽는 것을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투에 투입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투입했지만 장비나 여러 면에서 우세한 유엔군이나 국군 쪽에 완전히 패전을 하면서 지리멸렬을 하는 와중에 흩어지면서 러시아제 군복과 소총 다 칼빈 소총인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버리고 도망 나온 얘기가 시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도, 박완서의 오빠도 바로 그렇게 십중팔구는 멀리까지 그 끌려갔다가 군사훈련도 받고 했다가 탈영을 했거나 아니면 전투에까지 투입되었다가 갓것으로 살아남아서 돌아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넘겨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 계열의 소설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써놓았죠. 근데 그 중에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를 보면 오빠가 돌아와가지고는 그렇게 총명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든지 더그 우러러 볼만하고 그리고 엄마의 말뚝도에서도 일해서 보면 참 오빠가 그렇게 총기가 있고 의젓하고 그 원래 박완서 고향은 경기도 계풍군에서 그 송도 개성에서 고개를 네 고개 정도 넘어가면 있다라고 하는 박적골이라고 하는 고향의 반남박씨 그 무슨 시족촌 같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결국 맹장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의술 신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깨지 못해 가지고 남편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오빠를 먼저 데리고 아들 하나 먼저 데리고 서울의 현조동에 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7살짜리 완서를 데리고 가서 현조동에 자리 잡으면서 크는 얘기 그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에 대한 회상 노년의 어머니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이야기를 쓴 것이 엄마의 말뚝 1, 2, 3 아닙니까? 근데 그 엄마의 말뚝 이래 보면 또 이해 보면 오빠가 얼마나 의젓하게 나옵니까? 아주 총명하고 세상 이치에 밝고 그런데 이 끌려갔다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오빠는 막 벌벌 떨고 눈치나 보는 것 같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증이 필요하잖아요. 시민증이 필요하고 또 피난을 가려면 최소한 한강다리를 건널 수 있는 도강증이 필요합니다. 이 도강증이 없으면 당신은 전시니까, 계엄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강증을 올케가, 그 박완서 올케, 그러니까 오빠의 처가, 새 처입니다. 새롭게 얻은, 이제 결혼한 처죠. 그런데 꾀를 내서, 그 원래 있던 교사, 거기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이 원래 교사 신분이었으니까, 거기서 도강증을 얻으면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하루 자는데 어떤 장교가 들어와서 숙식실을 같이 자는 바람에 거기서
청년 방위단인가 하는 사설 군사단체, 우익 쪽에, 정부 쪽에 그런 준 군사조직에 소속해 있는 쪽에 사람한테 자다가 오발로 총에 다리에 관통상을 입는 바람에 그만 못 걷게 된 거죠. 일사후퇴를 해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를 데리고 고양군 쪽에서 오빠를 데리고 피난을 가야 되니까 고양군에서 무학재 넘어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에 보면 무학재를 넘어와요. 무학재가 지금 어디냐? 독립문 근처죠. 전철 3호선 독립문역 있죠? 독립문역에 내리시면 3번 출구로 해서 인왕산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지금은 무학동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독립문 역사문화공원인가요? 공원으로 돼 있는 쪽은 현저동으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행정구역이 아주 넓어서 전체가 다 현저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뭐 역사문화 기행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노주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서울신문에 글도 쓰셨던데, 그분 글을 이렇게 그 현저동에 관한 묘사하신 거, 그러면서 그 저 박완서가 소학교 다니던 얘기, 이런 얘기 그 질이 이렇게 다 잡아놓은 얘기를 보니까 아주 잘 쓰셨어요. 그런데 그 글에 따르면 이 현저동, 그 박완서가 살던 현저동 이 46-418번지는 지금은 전부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린, 지금으로 말하면 무학동, 그 무학동의 아파트 숲에 층층다리 계단을 엄청 올라가야 됩니다. 그 인왕산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줄 제가 지지난주에 이 강의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박완 선생 이거 경험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어찌나 그 가파른지, 야, 소녀 어린 박완서가 참 멍멍 고생했겠구나, 개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무학재로 해가지고 한강 쪽으로, 마포 쪽으로 해가지고 나가든지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리는 그때 인도교밖에 없으니까 참 나가는 길이 어렵죠. 결국은 끌고 고개, 무학재도 얼마나 높습니까? 결국은 지쳐서 도망을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보인 게 어렸을 때 살던 현저동이 보여가지고 거기 숨었던 것이에요. 숨었으나 밥도 해먹어야 되고 하니까 인민군이 일사후퇴 때 이제 다시 인민군이 주재에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밥 해먹고 하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탈영병이거나 인민군 탈주병이거나 아니면 국군 뭐 탈주병이 그 잔류파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가 이제 미심쩍긴 한데, 그러나 여러 형태로 이제 묘사가 되죠. 말하자면 오빠가 인민군 그 간부에게 그 죽음을 당했다, 또는 어떻게 죽음을 당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제가 지울 수 없는 오빠의 기억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변주된다. 엄마의 말뚝 이래서는 후퇴하는 인민군 장교의 총에 맞아 죽는다. 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제가 이게 작품이 쫙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신뢰하는 그 젊은 연구자 있어요. 제 대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젊은 연구자 김정은 선생이 석사 논문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또 살려보았는데 청년 방위군의 총에 맞아서 죽고, 그 관통상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인민군 치하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남옥에서는 오빠가 둘이 등장하죠. 그래서 실존의 오빠가 아닌 두 오빠가 등장해서 그 이제 박완서가 행랑채에 숨겨두는 게, 두 오빠를 행랑채에 숨겨두는 게 좋겠다, 원래 사는 집은 현저동이나 도남동 이런 곳이 아니라 개동으로 작품의 배경을 설정해서 이제 그 이경, 주인공 이경이 두 오빠를 행랑채에 숨기는데, 하필이면 포격이, 누구의 포격일까요? 그것은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미군기의 포격이죠. 그 포격이 두 오빠가 숨어있는 행랑채 쪽에 폭탄이 떨어짐으로써 두 오빠가 죽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6.25 때 도망가지 못한 서울대 물리대의 그 국문과의 두 교수가 있었으니, 하나는 일석이승이고 또 하나는 가람이병기였어요. 근데 일석이승은 그 집이 폭격을 맞아서 그때 연구했던 자료나 연구 논문 이런 게다 날라가 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가람이병기는 일제시대 때 모아두었던 책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 그 피난 가지 못한 것이 도강파로 지목되면서 그만 서울대 교수를 1950년 10월경에 박탈당하고 지방으로, 익산이 고향이 있어 거기로 내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박완서의 6.25에 관련된 박완서 문학, 그리고 또 남욱부터 쭉그 엄마의 말뚝, 목마른 계절, 그리고 그 그만턴 씽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연자, 이런 자전적 소설 계열은 물론이고, 제가 이제 또 다음에 이야기할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그리고 오만과 몽상, 이런 장편 소설들, 전혀 박완서 체험이 안 담긴 것 같은 소설의 이면에도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상적인 동요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부역자적인 맥락 속에서 두 번의 그텅빈 서울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온갖 좌익이 가하는 고통과, 다시 또 이쪽 정부 쪽에서 가해지는 고통과, 이런 시련을 차례로 겪으면서, 그러면서 체제의 어떤 억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밖에 없었던,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박완서가 생각하는 인간의 삶, 인간다운 삶,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인간의 어떤 덕목, 그리고 무엇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이 박완서 문학의 저류에 깊이 흐르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박완서 문학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게 지금 여러분들과 한 5분 정도만 더 남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질문들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들 들어보고자 합니다. 박완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인민군 치하도 경험, 두 번에 걸친 그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경험하면서 결국 사회주의가 삶의 대안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의식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상에 자신이 동요됐던 것 때문에 학교를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면서 등단할 때까지는 그 부채, 사상적인 부채, 그리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사의 어떤 상처, 이것을 달래는데 긴 세월이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남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욱은 저는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은 그래서 자전적 소설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적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실존 인물이 박수근 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키도라는 인물, 그이 작중에 이경이 좋아했던 인물, 그리고 그 박수근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이 환쟁이 화가로서의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우직하게 그림만을 그리면서 그 전쟁의 어떤 겨울 같은 겨울이라고 할수 있는 시련을 벌거벗은 나무로 견뎌내는, 봄을 기다리는 나무의 이미지로 박수근이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나무라는 것 아닙니까? 나무 전시를 가는 것 아닙니까? 박수근이라는, 오키도라는 예술가에 대한 소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완서가 작가로서는 바로 그런 예술가 소설이 남옥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설은 여성 소설이라는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죠. 여성이
하나의 여성의 성장 소설이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두 오빠가 그 폭격을 맞아서 막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장면과, 그작 중에서 미군인 조우라는 사람과 육체적인 결합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분홍빛 전등에 화들짝 놀라면서 그 자기 오빠의 죽음에 오버랩 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전쟁의 참화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어. 또 많은 남자들이 이 처참한 세계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아메리카니즘이죠. 미국열. 미국 가고 싶다. 그것을 건너뛰면서, 그것을 초극하면서, 이 세계 속에서 살고, 살수 있는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게 바로 그 대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1951년에서 52년 넘어가는 겨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소설로 정밀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해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신세계 백화점, 명동, 개동, 이런 맥락에서 서울의 장소성을 탐구하는 아주 좋은 소설로 남옥을 또 읽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옥과 목마른 계절, 그리고 또 다른 이 자전적 소설들의 맥락에서 박완서가 전쟁을 어떻게 자기의식 속에 수렴해가고, 그러면서, 하나의 예술가로 나아가게 됐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은 그 심중의 문제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들어와서, 시청해주고 계셔서요, 질문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이야기, 미진한 이야기를 약 20분 정도 드려볼까 합니다. 지루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돋보기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돋보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김영민 선생님 듣고 계시는데요. 그쵸? 네.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잘안 들리네요. 아, 들려 잘. 네. 정말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아. 못했던 그런 감성을 저도 느끼게 되네요.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어폰을 껴야 선생님들 말씀이 들려서 제가 이어폰을 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65년생이잖아요. 벌써 외람되지만 57세니까 감정이 무딜만도 한데, 그 박완서라는 한 따뜻했던 인간과 그가 그 10대 때부터 20살 무렵에 20대 전반기에 겪었을 그 심리적인 어떤 충격과 고통, 그리고 짊어졌을 부채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상당히 새삼스럽게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질문이 있으셨나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네. 어디죠? 어디죠? 예, 아주 글이 글씨가 작네요. 네. 박지영 선생님, 박지영님, 작가에게 소설 속 인물 이름을 짓는 패턴 같은 게 있을까요? 가령 주변인의 이름으로 한다, 혹은 좋아하는 단어들을 조합한다 같은 건 말이에요. 이렇게 했죠? 제가 볼 때, 박완서 선생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충격적인 상징성을 가진 이름을 지으려고 하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친절한 복희씨,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친절한 복희씨라는 것은 얼마나 그 보통 사람의 이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키도라고 하면 참 이름이 희성이죠, 희성. 그러니까 희성이라는 점에서는 뭔가 희귀한 인간형을 제시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 것 같고, 이경이란 이름도 그런 의도는 엿보이지만, 박완서는 이름의 고도의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는데
오히려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박경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경리는 아까 예를 들었던 표류도라는 작품에 그 전쟁 중에 자기가 동거 생활하다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요. 거기에 천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근데 그 천수는 참 이름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여성 인물은 여성 주인공. 그래서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혼자 전후의 세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여성 인물은 이름이 현회예요. 그래, 캄캄하죠. 아주 회색 빛이고. 칠흑 같죠?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을 지어놨다고도 할수 있고, 또, 최인훈이 이름 지은 건 보면, 독거준,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거준은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고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박완서는 오히려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이름 속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이 인격을 갖추고 있고 영혼의 소유자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말씀을 들어보면요. 박완서 작가의 모든 소설에는 자전적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네. 원래 그런 격언이 있죠. 소설가의 모든 이야기는 자서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극단화해서 자전적이라는 개념을 좀더 넓게 늘려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특히 작중 주인공의 모습이 특히 그렇다는 것이에요. 작중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 작가를 어느 정도가 뭐 30%입니까? 20%입니까? 그런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략 제가 퍼센테지를 굳이 따져야 된다면, 제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약30% 정도 이상은 작가의 이야기 요소가 상당히 들어 있을 때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자전적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요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전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지면 이제 사소설적인데 가깝다. 사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본 용어죠. 이사가 나를 가리키는 일본 말이어서 와타시, 와타구시라고 해서 와타구시 쇼세츠라고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썼다라는 그런 태도로 쓴 소설을 가리키는데, 그건 원래 불가능합니다. 작가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내용이 부과되거나, 어쨌든 사실 그 자체에서는 거리가 있는 표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설조차도 완전히 자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완서 선생은 자기의 삶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참 중산층의 그런 보통 아줌마의 삶도 참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지성인으로서의 사상적인 어떤 고뇌와 이런 것도 다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렇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잘안 보입니다. 특히 한 재작년 정도부터 눈이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박완서 선생의 작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도 사상적 문제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으셨나요? 편하게 겪은 것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박완서 선생이 가장 잘 알려진 단편 소설 중에 하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박완서가 겪었던 사상적 부채의식 또는 그런 전력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10월달에는 학교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12월달에 제2차 심사를 통해서는 학교에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안 돌아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하게 보였다고는 볼수 없지만, 오빠의 어떤 의용군 전력이라든지 또 숙부가 이렇게 좌익으로 처형당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두고두고 사실 굉장한 피의식 또는 부채감의 그런 이중적인 감정 속에 시달리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이 말해요.
4.19가 나자 아주 뭐 굉장히 막 난리가 나서 자유롭게 됐다고 했다가 5.16이 나니까 말이에요.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어딘가로 그냥 손살같이 너무 대시인을 너무 얕잡아 표현하는 표현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이 박순녀 소설가 박순녀 그리고 누굽니까 그 작가 김희석 실비명의 작가 평양 출신의 월남 작가인데 서정 소설을 썼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 어떤 의심도 받지 않을 박순녀도 원래 함흥인가가 고향이고 월남 작가죠. 둘다 월남 작가지만 월남하신 분들이 반공 사상이 투철하고 사상적으로 또는 어떤 순수 쪽으로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반공 사상이 투철하거나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는 그 박순녀 김희석 집으로 숨어 들어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잡으러 오질 않는 것이에요. 왜 김수영이 그렇게 숨어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의용군 전력이 이게 5.16 나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적인 어떤 피해의식, 중압감 또는 부채의식, 또 자기 박완서가 그 사상에 액면 그대로 동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조하지는 않게 되었죠. 그러나 이 남쪽의 대한민국 체제가 갖는 사상적인 부자유스러움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때 쓰는 문학적 표현이 있죠. 위화감을 갖고 살았다. 위화감이라는 내가 편히 생각하지 않고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옥소설 속에 나오는 화가가 박수근 화백이 아니라고 박완서 선생은 말씀하신 적 있는데 정말 아닐까요? 박완서 선생 작품에는 자전적 요소가 많이 나오니 말이에요. 저는 박수근 화백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수근 화백은 그래서 보니까 작 중에 이 오키도는 황해도 사람으로 나오더군요. 그렇죠. 작품 읽어보셨죠? 황해도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박수근 기념관은 어디에 있어요? 양구에 있죠. 양구 쪽에. 작중에 남옥에 나오는 갓댐 양구하는 그 양구 그 휴전선을 둘러싸고 참그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제가 경원선 따라 산문여행이라는 책도 펴냈고 그러면서 이 경원선 지역을 탐사를 요즘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철원에도 가보고 말이에요. 월정리는 비무장지대라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철원역 바로 앞에 있는 경원선은 원래 일제시대 때 생겨난 철도인데 6.25 때문에 생겨난 역이 거기 하나 있죠. 백마고지역. 참 대단한 전투죠. 그 백마고지가 1m는 낮아졌다는 폭격 때문에 그런 곳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는 전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쟁도 잘 알고 그 전개 과정도 잘 알고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상처와 고난을 가져다 주었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전쟁의 원인과 책임과 이런 것도 사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얘기가 잠깐 빗나갔지만 저는 작중의 화가는 박수근 화백이 실존 모델에 상당히 토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작품에 나오는 그림 남옥으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강사님께서 너무 많은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질문이 지금 참 많이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8시 반에 이제 마칠 예정이어서 이제 그 다음 질문 저에게 이렇게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또 7시에 이 시간에 유튜브로 똑같 링크는 같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고요.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늘 정말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같이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력하나마 또 박완서의 소설과 관련해서 박완서가 생각한 한국의 사회에 대한 비전, 전망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오른 따뜻한 내와 오만과 몽상 두 작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쳐도 되겠죠? 네. 서울도서관이 이곳으로 처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시도라. 여러 가지로 미흡하더라도 저까지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